안녕하세요. 4, 1, 눈 모양의 급소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 지금 이 모양에서 급소는 이곳이겠죠? 네, 이곳에 1번을 두면 100이 한 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100을 잡기 위해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흙은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어딜까요? 100은 한집 있고요. 100이 이곳에 한 집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흙이 이곳에 1번에 두시면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도 이곳에는 100이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흙한 점을 살려면 되겠죠? 1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이곳은 100이 이흙한 점을 잡아도 옥집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흙은 이곳에 1로 두시면 되겠죠? 이 모양은 어떨까요? 한 집은 확보되어 있고요. 자, 이곳만 집을 없애면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흙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1번으로 이곳을 단수치면 200을 잡을 수 있겠죠. 오늘 문제는 좀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은 한 집이 나 있습니다. 이곳도 100이 집을 내면 네, 살아가겠죠. 1번으로 단수를 치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도 이곳에 1번으로 흙이 두면 100을 잡을 수 있겠지요. 1번으로 이곳에 흙이 두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이곳은 옥집이고요. 네, 이곳만 집을 없애면 되겠습니다. 흙이 1번으로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 모양에서 백은 이곳에 집이 있고요. 네, 백은 이곳에 두어서 집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흙이 1번에 두면 이 백은 살아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백이 2번에 두더라도 네, 흙은 이곳을 살려가지 않으면 되겠죠. 자, 흙이 다른 곳에 가도 이 백은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백이 이곳을 잡더라도 4번으로 흙두 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흙은 다시 5번으로 이 돌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이 돌은 집이 없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백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은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밀고 들어가면 잡을 수 있죠? 흙이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흙이 이곳에 네, 1번으로 두시면 백을 잡을 수 있겠지요. 지금도 이어만 가면 백은 살 수가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한 집밖에 없고 이곳에 집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자, 흙은 1번으로 살려가시면 됩니다. 이 모양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1번으로 이으면 백도 이어서 백은 살아가는 모양이지만 이곳에 두면 돼요. 1번으로 이곳에 두면 백이 2번으로 이 돌을 잡더라도 네, 다시 두 점을 흙이 잡아서 네,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1번으로 두시면 200을 잡을 수 있겠지요? 흙이 어느 곳에 둬야 됩니까? 예, 이곳에 1번으로 두면 100은 이곳에만 집이 있으니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흙은 1번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돌은 상관이 없지요? 예, 100이 이곳을 잡아도 이곳은 옥집입니다. 가짜 집이죠? 자, 그 흙은 이곳만 집을 없애면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어떻게 됩니까? 흙은 1번으로 살려만 가면 네, 100은 살아갈 수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흙은 1번으로 이렇게 살려가시면 됩니다. 200을 잡으려면 흙은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1번으로 두면 네, 200은 죽은 모양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흙은 1번에 두면 200은 죽었습니다. 100이 2번에 두더라도 흙은 3으로 살려가면 되고요. 이렇게 1번으로 떴을 때 100이 2번에 이곳을 먹여치는 분도 계시겠죠? 자, 먹여치더라도 흙은 3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00이 이곳을 단수만 칠수 있다라면 좋은데 지금 단수를 칠 수가 없죠? 네. 이어준다라면 잡을 수 있는데요. 100이 이렇게 4로 단수를 치더라도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결국 이 100은 죽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1번으로 넘어가시면 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도 자주 이런 4알은 잘 나오는 모양입니다. 1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100이 한 집은 있는 모양입니다. 돌 3개가 이렇게 잡히면요. 네, 이곳은 한 집은 납니다. 그러면 이곳만 집이 만들어지면 1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죠. 1번으로 이렇게 뜨면 100이 이 돌을 잡아도 이곳은 옥집이 되어서 100은 한 집밖에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00은 죽은 모양이죠. 흙은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곳에 1번으로 두면 네, 2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죠.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1번에 두면 200은 죽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면 100이 2번에 두더라도 3에 치중하면 되고요. 1번에 떴을 때 100이 2번에 두더라도 3으로 떠서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면 200은 죽은 모양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을 두시면 돼요.
2번 뜨면 3으로 지중. 이 모양은 어떻게 떠야 될까요? 이런 모양에서는 이곳에 1번을 뜰수 있습니다. 1번에 단수를 치면요. 100이 2번에 이어준다라면, 흙은 이어서 200은 죽은 모양이 되죠. 이한 점을 100이 이렇게 잡더라도 이곳은 옥집이 되어서 200은 살아갈 수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이 1번에 뜨고 100이 2번에 뜨면 흙은 3으로 이어서 2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혹은 이렇게 1번으로 한 점을 살려오시면 되죠. 살려오시면 100을 잡았습니다. 이 100을 잡으려면 흙은 있기만 하면 이 100을 전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200은 죽은 모양이 됩니다. 4, 1, 눈 모양의 급소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